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고 있으며, 남해상과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흐리고 남해안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나크리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과 제주도는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서쪽 지역은 서해상에서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나크리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제주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점착해지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03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푹푹 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5m의 강도는 중, 크기는 중형 태풍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진출하겠고, 북상하면서 세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 글피까지는 전국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밖의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해상특보가 확대 발표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충청 이남지방에서 점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산사태, 축대 붕괴 등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서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면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객이나 해안가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으며, 내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최저 기온이 25도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곳에서는 기온이 오르는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키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